플랩을 하방으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크리스크로스 수처입니다. 먼저 버컬 쪽에서 링구얼 방향으로 니들을 관통시킨 뒤 다시 골막 쪽에서 치은 방향으로 3에서 5mm 정도 떨어져서 니들을 관통시킵니다. 동일한 방법으로 링구얼 플랩도 메지알에서 디스탈 방향, 버컬과 동일한 방향으로 니들을 관통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방법이 초심자들에게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후 숙달되시게 되면 아이스크림을 푸듯이 스쿠핑 모션으로 한 번에 니들을 인게이지 하셔도 좋겠습니다. 실크를 당기면 플랩을 하방으로 눌러주는 X자, 즉 크리스크로스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. 매듭은 서전스 낫과 엑스트라 낫을 이용을 하여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경우에는 스냅을 사용하지 않아서 자꾸 수처가 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